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에 1층에 편의점 입점된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좌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앞에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현충노역, 그리고 우측으로 가게 된다면 앞산 카페거리와 앞산 맛둘레길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 방향으로 멀지 않은 곳에 또 안지랑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랑역과 현충노역은 보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15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15m 뿐만 아니라 건물 우측으로 8m 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사용 수행이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조금 봐야 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향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또 여기에 신축을 지어도 좋을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4층까지 또 다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지하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 상가 한 가구, 2층에는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3층에는 주택 두 가구로 해서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에는 맥주집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증금 300에 40만원, 1층에는 편의점 보증금 1000에 50만원, 2층에는 상가 두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는 의료업체, 의료기기 업체죠. 보증금 500에 40만원, 한 가구는 음식 전문점, 음식 전문점이 아니라 음식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35만원. 그리고 3층에는 주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는 방 두 개, 두 칸짜리가 보증금 없이 30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고, 한 가구는 방 세 칸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방은 보증금 1000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임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층, 2층, 3층 모두 다 바닥 면적은 40.29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맥주집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죠. 10월 말에 연장을 할 것인지 나갈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옥상 보시면은 중계기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신 3사 중계기에서 연으로 따지면 한 곳에 190만원, 180만원, 160만원 이렇게 해서 월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한 달에 또 44만원 부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광이라서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코너기 때문에 양면으로 이렇게 타일로 시공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인도 블럭과 그리고 편의점 앞에 빨간 또 인도 블럭이 있죠. 사이에 경계석, 여기 빨간 벽돌까지가 인도 블럭까지가 오늘 건물의 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경계석이 오늘 건물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경계석을 이렇게 펜스까지 다 쳐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물 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하 내려가는 계단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맥주집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또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복도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1995년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조금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건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한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301호, 302호 이렇게 두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3층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옥상 가서
주변 환경과 매매 상승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이렇게 방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방수는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안지랑 내거리에 위치한 동신전보 아파트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노란 입간판이 하나 보이실 텐데 저기가 바로 현충로역이 있는 압산 내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은 압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압산 바로 밑으로는 또 압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압산 밑으로는 또 압산 맞둘레길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산 카페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층에 인구도 많이 유입되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서 중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계기 3, 4 중계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입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4가구와 주택 2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8.1제곱미터 구단위로 69평, 건물 연면적 494.5제곱미터 구단위로 149.58평, 사용승인 1995년 4월 2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4억,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3,300, 인수금액 13억 6,700, 월수입 399만원에 은행 이자 없이 그대로 39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399만원 안에 옥상 중개기 월 44만원을 포함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오늘 건물 인수가가 다소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는 약 7억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에 편의점이 입점된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